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예년 같지 않게 오락가락 또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 순식간에 비를 많이 뿌리는 식. 여기에 대비도 어렵고 그래서 피해도 큰데 벌써 올해 첫 장마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강원 춘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지금 비는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많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강원 춘천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호우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호우경보는 오후 4시 30분에 주의보로 하향했고 조금 전인 오후 6시 30분 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늘 낮 1시 춘천 북산면에 1시간 동안 59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을 보면 춘천이 104mm, 양구가 92mm, 화천이 80mm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릉 등 영동 지역에도 오늘 낮부터 비가 내렸지만 큰 비는 아니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10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예, 100mm는 많은 양의 비입니다. 강원도는 특히 산이 많아서 위험하잖아요. 아직까지 비 피해는 혹시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강원 지역에는 보고된 비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풍에 많은 비가 쏟아진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벽돌 담벼락이 무너졌고 강화군 화도면 한 주택에서는 폭우로 집안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낙뢰를 맞아 가로수가 부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파손했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바로 산사태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산사태 위험 등급을 보면 강원도가 11.72%로 가장 높고 전북이 10.95%, 충남과 충북이 9%대로 뒤를 잇고 있고 서울도 5.12%나 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산사태 위험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춘천 공지천 변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